오늘 이 시간에는 치킨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풀전스윙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거기 댓글 중에 치킨윙이 됩니다 라고 하신 분이 한 두 분 정확히 계시더라고요. 즉 골프스윙 할 때 내가 팔을 당겨줘서 거기에 걸맞는 뭐 컷 슬라이스가 나겠죠? 뭐 그렇죠? 그게 나오겠죠? 그 부분이 좀 고민이신 분에 대한 댓글이 있어서 거기에 좀 답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베이직이 풀턴 스윙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사실은 풀턴 스윙으로 좀 하면 그게 거꾸로 좀 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팔이 굽혀지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골프 스윙을 사실은 처음 하신 분이 팔로우를 드라마틱하게 쫙 피면서 골프 스윙 하기가 어렵죠. 자, 그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골프스윙은 클럽이 몸 앞에 있으면요 팔이 좀 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클럽이 몸 앞에 이렇게 있다면 그냥 이렇게 팔을 참 펴기가 쉽죠. 즉 이 상태에서 우양우를 하든 뭐 자양자를 하든 어디를 하든 팔이 쉽게 펴집니다. 그런데 이 팔이 내 몸 앞에서 없으면 당연히 팔이 구부러지는 거죠. 그죠? 당연히 구부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골프를 막 열심히 막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클럽이 백스윙을 할 때 내 클럽 몸 앞에, 그러니까 어깨통과 손의 위치 같은 거 잘 파악해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이런 동작들이잖아요. 내 몸 앞에 계속 놔두고 들면 팔은 무조건 펴지는 거죠. 이쪽으로 쭉 와도 사실 팔이 펴지는 겁니다. 이 동작이 초보 시절이나 좀 뭔가 잘못됐을 때, 근데 쉬운 동작이 아니니까요. 뭐 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이게 조금만 몸에서 이탈이 된다면 사실은 팔이 굽혀지는 거죠. 제일 흔하게 하는 것이 몸이 돌아가는데 손이 빠르게 이렇게 뒤로 빠지는 부분이고요. 또 보통 골프 스윙이 이렇게 잘 다 잡아당깁니다. 잘 잡아당기고 팔만 이렇게 쑥 하고 가버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우리가 흔하게 바디턴 스윙을 해서 뭐 일자감 있게 이렇게 스윙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 풀턴 스윙이든 어느 스윙이든 내가 팔로우 때 팔을 피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클럽이 지금 왼팔 기준을 본다면 그냥 몸 앞에 있어 준다면 팔은 당연히 좀 잘 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제가 요즘 하고 있는 풀톤 스윙에서 팔이 굽혀진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백스윙을 하고 풀하고 당겼죠? 당기고 사실 턴이 이 턴 부분에서 손과 몸이 함께 가기를 이기도 하고 잘 가기를 바라는 스윙에 사실은 그런 코드가 들어가 있는 스윙이거든요. 즉 엄밀히 말하면 팔이 좀 더 펴줄 수 있는 요인이 좀 더 있는 부분입니다. 즉 이렇게 치다가 팔만 이렇게 가는 부분이 아니라 이 스윙은 풀하고 턴, 풀하고 손이 당기다가 쭉 이렇게 펴주는 동작, 즉 턴하는 동작에서 쭉 펴줄 수 있는 요인이 좀 돼서 저는 거꾸로 더 잘 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은 풀턴 스윙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서 아시지만 손이 로테이션이 아니라 바디 로테이션이잖아요. 즉 손은 앞으로 전진한 상태에서 몸이 도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팔이 그렇게 잘 굽혀질 수 있는 요인이 그렇게 잘 나오지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서 혹시 팔이 굽혀진다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해서 한번 골프 스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연습 하면 좀 좋아진다. 명확하게 이거 하면은 팔이 안 굽혀질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제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자, 백스윙하고 단호할 때 손을 강제로 앞으로 밀어서 한번 스윙을 해보시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턴 했으면 이쯤에서 로테이션을 편하게 이렇게 해준다는 느낌.
근데 임팩트 때는 명확하게 손이 상당히 앞으로 가 있는 느낌. 그때 몸은 회전하는 느낌. 자, 요 정도 느낌에서 짧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주면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천천히 보여줬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지금 내가 당겨짐이 무척 고민이라면 이 동작을 지금 정도 속도로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 속도로. 안 구부러질 것 같은데요? 안 구부러질 것 같은데? 이게 직접 봐야 되는 부분이라. 이게 왜냐면 앞으로 밀었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자, 밀었죠? 안 구부러지는 부분이라. 이걸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흔히 구부러지는 요인 중에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캐스팅 되면서 손이 이렇게 굽혀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거든요. 내 손이 밀리고 있으면, 자, 밀리고 있죠? 자, 밀리고 있으면 당연하게 얘가 굽혀질 요인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천천히, 이게 이제 골프 스윙을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요. 하시다 보면 내가 그 동작을 정말 하냐라는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슬로우 모션이나 휴대폰으로 비디오를 찍어서 한번 내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일단 느낌적으로 내가 찍지 않고 본다면 상당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풀, 턴, 자, 풀, 턴, 이렇게. 이것이 뭐 공이 어디로 가는 중요한 게 아니라 느껴보는 거예요. 아, 팔이 무조건 펴지는구나 라는 부분을 느껴보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다가 잘 되면 풀, 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풀, 턴, 풀, 턴, 이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하다가 느낌이 왔어요. 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갑자기 막 세게 치지 마시고 천천히 원, 잘 쳐지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을 딱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강한 약을 드리면 피니쉬를 사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굳이 피니쉬를 이렇게 잡을, 요즘 피니쉬 아예 이렇게 안 잡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그런 레슨을 했지만 현실적인 스윙이라는 부분에서 필드에서 아이언 샷을 되게 멋스럽게 촥 뭐 이렇게 뒤통수 이렇게 많이 안 하죠. 왜냐면 현실적으로 지형이라는 부분이라든가 이제 페어웨이 지형 그리고 샷의 컨트롤감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본다면 사실 그렇게 스윙이 풀로 돌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하나 좀 더 강한 약은 내가 샷을 하고 난 뒤에 여기까지도 좀 강제로 한번 펴보세요. 예, 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자, 풀턴의 기본 조건이 일단 자꾸 풀턴을 밀고 있으니까 자, 백, 턴, 자, 갔죠? 싹, 이런 듯한 느낌. 자, 풀, 턴, 요렇게. 이거를 프로들은 뭐라고 하냐면 액자 피니쉬라고 합니다. 빵, 요 부분이 꼭 액자 같다라는 느낌을 해서 풀, 턴, 액자 같이 요렇게 딱 끝내주시면 정말 좋죠. 네. 다만 이제 이렇게 피니쉬하면 너무 프로스러워서 너무 상급자 같아가지고요. 막 해도 되죠. 해도 되는 부분인데 추구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이제 다른 부분이 있죠. 너무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괜찮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피니쉬를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골프를 배우다 보면 그런 과정은 다 거치는 거라 배운 건데 내가 팔이 좀 구부러진다면 굳이 굽히지 않는 걸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면요. 자, 쭉 손이 상당히 앞으로 가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주시면 이거 조금 과한 드릴이죠. 이렇게 공 쳐도 될까요? 라고 보는데 뭐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공이 어디로 가든 중요하지 않고요. 핵심 포인트가 내가 팔을 잡고 못 펴준다면 쭉 아 좋잖아요. 보시잖아요. 팔이 굽혀질 리가 없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요. 또 댓글 한번 달아주십시오. 거기에 걸맞게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